북한에서 그 애들 이렇게 교육 그렇게 빡세게 해요? 그 특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북한에 이제 10년 군사복무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조금이라도 특별한 이제 뭐 체격이 좋고 이런 분들은 이제 특공대 쪽으로 가고. 일반 뭐 했어요? 이제 제가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도우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군대는 안 갔습니다. 아, 씨야, 난 진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라 제가 말을 안 섞어요. 북한에서는 절대로 그 여자들이 군대 안 갔던 사람한테 부모들이 절대로 안 보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시집을 안 보낸다, 이게. 사람을 구실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진짜로, 신랑감으로 진짜로 반대해요. 한국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하나를 알려주면 그래도 두 개, 세 개는 알거든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계속 딴소리를 해요. 오늘 쉽지 않겠네. 저희는 만대 당면은 안 넣습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당면을 안 넣고요. 옆에서 저희가 이제 전군에 한번 걸려내면 피가 이제 얇게 이렇게. 그럼 사장님, 육개장도 북한식 육개장이요? 예, 저희는 다 북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조금 다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뽑아요? 예, 저희가 직접 다 반죽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장해가지고 제가 계란을 까먹었습니다. 아, 계란? 계란? 이거는 1,000원 할인을 하겠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계란 넣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식초랑 겨자 따로 안 나오나요? 아, 저희가 줄이긴 하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서. 그 취향에 예. 따라서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뭘 줘야지 취향에 따라서 넣어먹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물도 좀 주세요. 저 뭐 안 넣어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야지 늘지 말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원래 만두에 간장 안 주나요? 도대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 정도면 거의 미친놈 소리 들어요, 한국에서는. 예, 죄송합니다. 메밀면은 직접 다 만드는 거고. 예, 직접 반죽해서 만드는 거고. 육개장도 북한식으로 다 만든 거고. 예, 맞습니다. 이 만두도 북한식으로 만든 거고. 이 깍두기도 혹시 북한식이에요? 맞습니다. 김치도? 요 김치는 저희가 기성품을 쓰고 있어요. 약간 다 만든다며? 아, 요거 저희가 지금 배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요것만 예배로 오죠. 여기 내가 아까 전에 사장님 주방에 들어갈 때 여기 다 돌아보면서 냉장고 다 열어봤거든? 근데 진짜 관리가 장난 아니야. 이 숟갈도 수저도 빛나요. 이거 뭐 어제 샀어요? 아닙니다. 이 물기까지 어디 다 제거해요? 예, 저희 다 소독을 해가지고. 한 명씩 얘기해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북한 깍두기? 예. 한국 깍두기 맛인데요? 저 같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거 혹시 냉면 좀 부으면 안 돼요? 원래 한국에서 그렇게 먹거든요. 예, 부어도 됩니다. 되죠? 예. 너무 많이 부으면 맛이 가기 때문에 살짝만. 아, 오케이. 그니까 불고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원래 지금까지 모든 음식을 뿐 거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네. 촬영하면서 다 해놓으니까 빨리 못 먹잖아요. 맞습니다. 맨날 뿐 거 먹어요. 다 그거 감안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메밀면이라 빨리 더 불긴 합니다. 메밀 전문가예요. 저 메밀밖에 안 먹어요. 네. 나였으면 좀 덜 익혀서 좋죠.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북한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네. 평양 물냉면은 진짜 좀 어른들이 먹을 것 같고요. 예. 왜냐면 간이 진짜 약해요. 약한데 이걸 기준을 어디다 삼아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북한 평양 냉면을 직접 먹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유명한 데 가서 먹었을 때도 좀 약간 진짜 싱거웠거든요. 난 이걸 왜 먹는지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 예. 근데 한 세 번 정도 먹었을 때 아 이래서 먹는구나. 예. 고소한 맛 때문에 먹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예. 결국은 세 번까지 나처럼 도전을 안 해요. 한두 번 먹고 안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인 거야. 이게 평양 이제 비빔냉면은 예.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먹었을 때도 되게 맛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일단 비냉을 먼저 권해요. 그래서 저희도 추천 저기 비빔냉이 좀 빨간 표시해 놓은 게 아, 비냉을 먼저 드시면 아 저기 물 그 뭐야 컵으로 뒤에 가려놔갖고 비냉 보이지도 않는데 처음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게 평양냉면은 좀 이제 우리가 먹던 한옥냉면이랑 다르니까 먼저 비빔냉면을 드십시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예. 태블릿 메뉴판에 차라리 표시라도 해놨어요? 예,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꺼갖고 안 보이는 거죠? 예. 무조건 여기 한번 켜봐. 한번 볼게요. 예. 근데 어제 공사하느라고 여기가 조금 구해 됐어가지고 메뉴를 아직 메뉴를 등록을 그러면 왜 여기에 지금 비냉 먼저 드세요라고 써있다 그런 거야? 아 써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썼습니다. 손님이 오면 아까 써있다고 했잖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태블릿 메뉴판에 써놓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일일이 와가지고 다 얘기하냐고. 둘이 일하면서 이 큰 매장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들이 나는 얘기한다고 생각을 1도 하지 않아. 손님이 없으면 하겠지. 갑자기 우르르 들어왔는데 테이블마다 가가지고 한국냉면이랑 물냉면을 드시면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먹은 거 얼마야? 지금 저희가 3만원 정도. 아 나 진짜 존나 어려운데. 아, 저희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대략 3만원이요. 어휴, 잠깐만 군대 갔다 온 남편 만나는데 몇 번 얘기했어. 50만원 결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침이잖아요. 아침인데 또 기분 좋게 50만원 매출 찍고 저 가면 또 바로 잔 타셔야 되니까 좋은 기운 받으라고 제가 50만원 결제하고 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50 밀리언 달러 결제했습니다.